자, 오늘 그 갑자기 마련한 행사인데요. 챗 GPT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대학 생활. 제가 진행을 맡은 심리학부 최준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저희가 그 좀 취지를 말씀드리면 뭐 챗 GPT가 나온 지가 한 몇 달, 뭐 액티브하게 3.5가 나와서 쓰기 시작한 게 한 몇 달 됐는데 그러면서 사실 챗 GPT 나와서 제일 난리가 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이 교수님들이에요. 큰일 났다. 이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수업을 하며 숙제는 어떻게 내주느냐. 그래서 제가 그 임희석 교수님 또 여기 교수님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보면 그 혼란스러움과 불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좀 가지자.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뭔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대단한 그 해법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 혼란과 불안을 같이 공유하면서 자, 앞으로 이 일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해 나갈 수 있나 뭐 이런 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대부분 오신 분들이 전문가도 계시지만은 학생분들인데 이 오픈 AI 챗 GPT 만든 오픈 AI의 CEO가 샘 얼트만이라는 그 젊은 친구인데 찾아보니까 85년생이에요. 제가 85학번입니다. 내가 대학 들어갈 때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그리고 제일 또 기대를 걸고 싶은 게 저희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0몇 년 후에는 그러니까 37살이더라고요. 샘 얼트만이. 그래서 37년 후에는 여기 있는 저희 고려대학교 학생 중에 세상을 바꾸는 그런 분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교수님들 소개는 일단 그 일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고 먼저 깜짝 출연으로 사실 대학 교육이 이런 그 생성 AI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장 걱정이 될 거고 그 대학 교육에 책임을 맡고 계신 교무부총장인 이원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대학 교육이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느라고 요즘 잠도 못 주무실 텐데 뵙기에는 뭐 잠을 못 주무신 그런 모습은 아니십니다. 아, 네. 이 마이크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무부총장 맡고 있는 이원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좀 챗 GPT한테 물어봐서 얼마나 모일지 좀 미리 아셨으면은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 회의 오늘 세미나를 처음만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개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는 교무위원회라고 하는 총장님 비롯한 학장님들 또 차장님들이 모여서 2주에 한 번씩 회의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늘 이 방에 들어오면은 어둡고 뭔가 고민에 찬 분들하고만 있다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니까 굉장히 새로운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이미 챗 GPT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여기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 다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는 우리도 그에 걸맞게 교육과정도 대폭 개편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신임 총장님도 챗 GPT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학생 여러분들을 100% 신뢰합니다. 교수님들이 과제를 챗 GPT로 만들어냈는지 본인들이 썼는지 그 구별이 안 된다고 하시겠지만 결국 실력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쌓는 거지 교수님들이 마련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간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실력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자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학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챗 GPT를 사용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확인하고 또 그 가운데 새로운 학습 데이터도 생성하시고 그리고 자기 걸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하고요. 지금
신임 집행부가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좀 지났는데, 지금 교양 교육 과정도 상당한 많은 부분을 손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쓰기 같은 것도 이제는 챗 GPT를 이용한 글쓰기 같은 과목으로 변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청장님도 인터뷰에서 얘기하셨지만 데이터 분석과 코딩이라는 과목으로 일단 교양 필수로 여러분들하고 신입생들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더욱 많은 과목들을 추가할 예정으로 있고요. 각 학과들에서도 아마 이러한 준비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즐거운 얘기를 하면서도 앞으로 변할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적응해 나가시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세미나는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예산 지원은 보장을 못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한테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질문이요? 뭐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고려대학교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챗GPT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여기다 프롬프트를 좀. 자, 그러면 저희가 발전 방안을 좀 물어보고 그중에 저희가 좀 걸러가지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지원 잊지 말아주시고. 예. 자,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렇게 그런 불안과 혼동 속에서 마련한 행사라 일부러 어떤 포맷이나 이런 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훨씬 더 그 진솔한 그 앞으로 미래에 대한 평가나 기대 같은 게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뭐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이 보여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쳐넣어볼까요? 자, 이게 티피컬 챗GPT 방식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하면서 조금만 더 물어볼까요? 왜냐하면 제가 챗GPT 쓰면서 느낀 게 이 친구가 굉장히 예의가 발라요. 그래서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는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닌데도 꼬박꼬박 이 친구한테 동화가 좀 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요. 자, 학제 간 협력 강화, 국제 파트너십 확대. 자, 이게 인공지능이 하는 얘기를 인간이 이렇게 그 비서처럼 읽어주는 이런 시대가 왔네요. 기술 수용, 창업 촉진, 학생 지원 강화. 근데 이건 아까 영어로 했던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고려대학교가 위대한 대학을 건설하는데 저희가 위대한 대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분은 좋네요.
더욱 강하고 전 세계에서 최고, 그리고 끊어졌네. 이게 이제 무료 버전이라서 아마 이게 약간 한계가. 아니면 그 요새 제한을 두나요? 이 쓸 수 있는 용량에. 그래서 자, 그 어쨌든 뭐 솔직히 말하면 엄청나게 크리에이티브한 대답들은 아니나, 사실은 평균을 좀 상회하는 그런 좋은 답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ChatGPT를 써봤을 때 받는 느낌이 평균보다는 조금 낫다. 언제든 평균보다는 좀 나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 늘 그 정도 타율을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오신 분들 좀 서로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신 네. 분들 중에서 ChatGPT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 그러니까 좀 반응을 잘해주세요. 대부분. 아, 네네.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네. 아 그리고 ChatGPT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이 그래도 조금 하여튼 여러 가지 감정이 많으실 텐데 호의적인 생각이 있으신 분들. 오히려 좀 염려가 된다 하는 분들 손 네 대충 성향을 다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써보면 이 친구가 되게 예의 바르고 그 기분을 잘 맞춰줘요. 그래서 사실은 염려는 되지만 그 적대적인 생각은 절대 안 들더라고요. 혹시 유료 계정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한 달 20불. 네 저 정도. 네네. 네. 그래도 꽤 많으시네요. 저도 아직 유료 계정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일단 그 저희 ChatGPT의 작동 원리, ChatGPT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생성 AI들도 나오려고 지금 나온 것도 있고 나오려고 지금 그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생성 AI의 작동 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어 처리의 세계적인 석학이신 이미석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컴퓨터학과의 이미석 교수입니다. 아까 최준식 교수님께서 이 모임의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ChatGPT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이 기술 때문에 많은 사회 변화가 있는데 이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또 그 한계는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끼리 그걸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도 같이 좀 듣고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좀 커졌고 많이 와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포스터도 ChatGPT와 그다음에 생성 이미지 모델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림을 보시면 저 그림 조금 뭐 좀 뭐 멋있지 않고 조금 이상하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있으실 건데요. 우리 디자인 조형학부에 있는 유승원 교수님과 그리고 미드저니가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든 그런 그림이고요. 이 모임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남우선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 좀 파악을 좀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유형의 이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조건 그 기술을 수용하는 거예요. 주로 early adapter. 그래서 무조건 새로운 기술은 좋다. 이런 자세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는 그 극단에는 무조건 싫어. 그런 거 뭐 예전에도 있었지 않아?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고 왜 이렇게 난리야? 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좀 반대하고 또는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관심한 이러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그냥 나는 별로 관심 없어.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그건 그거 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관심이 없어라고 하는 이런 유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고려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연구하시는 분들,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리드하는 리더들이잖아요. 그런 모든 리더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는 그 기술을 바라보는 이런 태도들이 책임 있는 기술, 어떻게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 사회와 우리 인류가 더 낫게 갈 수 있도록 하게 할 거냐, Responsible Technology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기술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그다음에 그 한계와 이런 활용 가능성들을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잠깐 이렇게 좀 주어진 시간에요. 챗GPT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강연에서는 제가 파워포인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파워포인트 쓰지 않고 그냥 조금 자유롭게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친밀한 이런 인터랙션이 있는 이런 형태로 좀 하고자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챗GPT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Large Language Model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다. 사실 이제 그 정의가 챗GPT를 이야기하는 가장 정확한 정의인데, 그러면 그 언어 모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지 아 얘가 무엇을 할 수 있을구나라고 하는 걸 파악하실 수 있을 건데요. 언어 모델은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단어 게임을 잘하는 컴퓨팅 모델을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얘가 나는 어제 밥을 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먹었다, 샀다, 뭐 또는 뭐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앞에 주어진 이 문맥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까를 잘 맞추는 단어 게임을 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 그런 모델이 언어 모델입니다. 또 다른 유형의 언어 모델인데 그거는 좌우에 어떤 문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우리가 시험 볼 때 이렇게 영어 시험 같은 거 볼 때 이 가운데 이 구멍을 뚫어놓고 그 구멍 안에 들어갈 건 뭐예요? 이렇게 잘 맞추도록 하는 시험을 보잖아요. 그걸 또 잘하도록 하는 단어 게임 모델을 만드는 게 언어 모델입니다. 그러한 언어 모델을 만들 때 사람의 언어 현상을 잘 반영하고 사람처럼 잘 생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용하는 엄청나게 많은 언어를 이제 학습 데이터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률적으로 이러한 문맥에서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뱉어내도록 하는 그러한 모델, 그게 Large Language Model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전통적으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하던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번역을 한다든지. 번역이야말로 자연어 처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꿈의 시스템이거든요. 기계 번역이라고 하는 우리 MT 시스템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건데 네이버에 팝하거나 구글에 번역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1950년대, 60년대에도 그런 걸 만들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80년대, 90년대에도 노력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성공적인 것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 번의 AI 윈터가 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일단 사람의 언어를 언더스탠딩 해야 돼요. 한 나라의 언어를 언더스탠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더스탠딩 한 그 결과를 다른 나라의 랭귀지로 제너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것을 다 잘해야지만 잘 만들 수 있는 MT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금의 챗GPT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 엄청나게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능력들을 잘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을 가지고 뭐 번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문서를 요약한다든지 또 고객들의 어떤 포스팅을 보고 이 고객의 어떤 감성을 분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문서가 입력된 거를 가지고 이게 뭐 스팸에 해당되는 메일인지 아닌지 뭐 이런 언어에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자연어 처리 연구 분야에서는요, 파이프라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언어를 어떻게 생성하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언어 심리학이나 또는 뭐 신경과학이나 인지과학 쪽에서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 사실은 그 언어를 제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하지 만들게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처음에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휘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품사고 이 단어가 사전에 있는 어떤 정보에 해당되는 건지 그거를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구문 분석하는 것에 인풋으로 줘서 구문의 이런 그 성분들을 분석하고 수식 관계를 밝혀내고 그리고 의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문맥을 분석하고 또 활용을 분석을 해서 아 이게 어떤 의도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수십 년간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근데 이제 신경망 기반의 딥러닝 기반의 언어가 사용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됐는데 현재의 언어 처리 기술들은 파이프라인 시스템이 아니라 시퀀스 투 시퀀스 또는 엔드 투 엔드 마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경망 기반의 엔드 투 엔드 마델인데 얘가 하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뱉어낼 수 있도록 신경망의 파라메터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학습 데이터입니다.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나는 어떤 출력 결과가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잘 레이블링이 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신경망에 집어넣어서 야 요게 들어가면 요 결과가 나와야 돼 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제대로 결과를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 결과를 사람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학습을 시키는 과정. 그게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트레이닝 하는데 엄청난 많은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가 이제 사용이 되어서 사실 챗GPT도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돈을 들여서 만든 그러한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용하는 대부분의 생성 AI 모델은 신경망 기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챗GPT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되는 그 근본이 되는 어떤 연구가 2017년도에 있었어요.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그 2017년도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이런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논문은 구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지금 오픈 AI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많이 지금 따먹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요. 그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트랜스포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언어를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생성하는 걸 딥 신경망을 이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잘 보니까 얘가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네 또 언어를 잘 생성하는 게 있네 해서 그 두 가지를 각각 떼어내서 이 언어를 잘 이해하는 것을 떼어내서 얘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언어 이해가 필요로 하는 많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 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BERT라고 하는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BERT라고 하는 언어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그 BERT라고 하는 언어 모델은 언어를 잘 입력받아서 언어 현상을 잘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 위에 파인튜닝하는 모델을 붙여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생성하는 모델 부분들을 떼어내서 만든 게 이제 GPT 계열. GPT부터 이제 챗GPT까지가 이 트랜스포머의 오른쪽에 있는 그 디코더 계열의 이 부분들을 떼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버트 계열의 언어 모델과 그다음에 챗GPT 계열의 언어 모델들이 언어 처리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데 챗GPT가 워낙에 이게 유행세를 타다 보니까 대부분은 요즘은 이제 그 생성 기반의 언어 모델이지만 이해도 하고 생성도 하는 언어 모델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챗GPT의 족보를 좀 말씀을 드리면 트랜스포머에서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에 GPT-1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제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GPT-2가 나오고요. GPT-2부터 이제 파인튜닝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작업들만 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멀티태스킹하는 언어 모델을 만들지 하나의 모델에서 그걸 이제 시도한 게 GPT-2이고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비로소 프롬프트 러닝, 인 컨텍스트 러닝이 가능한 GPT-3가 나왔어요. 아마 별로 얼마 안 돼서 GPT-3가 나왔을 때 신문지상이나 뭐 매체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AI가 뭐 그 시를 썼다. 소설을 썼는데 사람이 쓴 것보다 더 재밌는 뭐 이런 걸 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접해 보셨을 건데 그게 이제 GPT-3였습니다. 근데 이제 GPT-3를 만들고 나서 얘의 이제 핵심을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생성 기반의 언어 모델들은 앞에 주어진 프롬프트 또는 앞에 주어진 문맥이 있으면요. 그걸 이제 사용자가 제시하는 거죠. 아, 나는 어떤 소설을 쓰고 싶어. 그래서 소설의 첫 부분은 이런 식으로 돼. 라고 하는 첫 시드를 문맥으로 주면 그 다음에 생성 모델들은 그 문맥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단어들을 아까 단어 게임 하듯이 계속 뱉어내는 거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문장이 만들어지고 더 하다 보면 패러그래프가 만들어지고 그 더 하다 보면 이제 소설도 나오고 수필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이죠. 그래서 언어 모델은 주어진 이 문맥이 있을 때 가장 적합한 걸 생성하는 게 언어 모델이 하는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주어지는 이 문맥을 그냥 어떤 소설이나 시의 앞부분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컴퓨터한테 시키고 싶은 명령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스트럭션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GPT-3가 나의 인스트럭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인스트럭터 GPT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스트럭터 GPT가 챗 GPT의 바로 아버지격이에요. 그래서 인스트럭터 GPT는 이제 사람의 인스트럭션을 받아들여서 그거에 잘 얼라인된 답변도 만들어내고 뭐 아까 보셨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좀 대화를 더 잘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능들이 부여된 게 챗GPT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은 읽고 쓰는 기능만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의 이런 그 지능은 멀티모달 지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처리한다던가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었는데 3월 14일자로 발표된 GPT-4는 이제 이미지를 처리하는 그런 능력까지 이제 이렇게 부여가 돼서 근데 이제 얘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많은 이게 베일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에서도 클로즈드 AI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오픈 AI 이름을 클로즈드 AI로 바꿔야 된다. 많은 어떤 정책적인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기술적인 걸 많이 지금 오픈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요. 여하튼 GPT-4가 이제 이미지도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걸 언더스탠딩 하는 것 같고 그걸 이용해서 추론하는 것까지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음성 정보나 이런 다양한 멀티 모델리티가 가능한 모델들이 곧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언어 모델의 동작 원리를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가 봤잖아요. 잘하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것들을 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고 들어보셨을 건데 미스 인포메이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주 그럴듯하고 그래머티컬하고 뭐 이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걸 뱉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뭐 소설을 쓰거나 뭐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 헬스나 또는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 적용됐을 때 이게 9가 1로 바뀌는 순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다음에 생명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미스 인포메이션 또는 헐루시네이션 뭔가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이제 환각적인 현상으로 막 이야기하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앞부분에 저희들을 이렇게 소개할 때 아 이거 남사스러운데라고 했는데 그냥 hallucinated 된 expression 쓰자라고 하고 이렇게 썼거든요. 약간 이제 그런 유의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건 인간은 rapid learning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심벌릭하게 설명을 딱 해주면 바로 배워요. 그런데 현재의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학습을 엄청나게 오랜 시간 가지고 해서 그거 가지고만 이야기할 수 있고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해줬을 때 사람처럼 그렇게 래피드 러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머릿속에 뭔가 상상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 대한 멘탈 모델들을 만들잖아요. 코그니티브 마델을 만들고 그랬을 때 이랬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이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풋이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출력값만 나오는 거고 그 안은 완전 블랙박스고 거기에 뭔가 멘탈 모델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 거죠. 근데 결과만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대니얼 카네만이 이야기한 시스템 2에 해당되는 이런 기능들이 존재하지 않고 시스템 1에 대한 그런 기능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멀티 모델리티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2의 그런 기능을 어떻게 이렇게 심리스하고 유니파이드 된 모델로 만들어서 AGI로 가는 길을 열 거냐. 그런 것들이 많은 연구 주제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언어 모델에 대한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민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일단 뭐 그 ChatGPT 작동 방식에 대해서 대략의 이제 프라이밍은 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뭐 거기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부에서 준비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일단 ChatGPT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대한 인간들이 생성해 놓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옛날부터 심리학에서 있었던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 좀 통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옛날에 실험 같은 걸 해보면 예를 들어서 벽에다가 그 선을 하나 그어놓고 이 선의 길이를 알아맞히는 실험을 하면 자가 없는 이상 다 틀리죠. 다 틀리는데 여러 사람이 내놓은 답을 합쳐보면 이상하게도 그 개수가 점점 더 진정한 참값에 이제 그 접근해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옛날부터 관찰을 했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집단지성 물론 이제 집단지성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ChatGPT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모아놓은 집단지성에서 추출한 건데 앞으로 우리가 ChatGPT를 쓰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거대한 집단 지성으로부터 베끼는 것을 동참하고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인지과학자나 이런 분들 중에 ChatGPT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분들은 ChatGPT는 그냥 거대한 앵무새다.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흡수해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는 앵무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ChatGPT와 표절 그리고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창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그렇다면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이민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밌게 하느라고 그 ChatGPT의 할루시네이션을 본따서 저희 이름 앞에다 할루시네이션을 붙였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저 빼고는 거기 붙인 명칭이 전혀 할루시네이션 아닙니다. 그래서 저 제 왼쪽에서부터 그 자연 지능과 인공지능의 커뮤니케이터라고 하시는 송상원 교수님. 그런데 뭐 저희 학교에서 자연어 처리 관련된 논문 가장 많이 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송상원 교수님 오신 다음부터 언어학과의 그 학력고사는 옛날 얘기죠. 요새 뭐 하여튼 커트라인이 확 올라갔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상원 교수님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언어학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남호성 교수님이신데, 남호성 교수님이 하는 일은 공학자가 하는 일을 하시는데 소속은 영문학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문학자의 탈을 쓴 공학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천재세요, 사실은. 천재라는 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일들이 전부 다 굉장한 수준급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첨단의 연구 및 사실은 산업계 쪽에까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글도 잘 써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탈을 썼다 그랬는데 진정한 또 인문학자입니다. 그래서 책도 가져왔어요. 그 베스트셀러 수학을 읽어드립니다의 저자 남호성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민석 교수님은 아까 소개해드렸고 이민석 교수님은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의 세계적 석학이라는 말이 할루시네이션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민석 교수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생긴 이래로 최고의 그 수강생을 전설이 된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의 사회학과 신은경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럼 자 이런 그 패널들을 모시고 제가 그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자유스럽고 캐주얼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막 숨 들어서 막 이렇게 저기 해주시면 제가 또 질문 받아가지고 그 토론이 더 재밌게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 주제에 대해서 표절, 창의 이런 말들이 다시 정의돼야 되는지 한번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 이전에 조금 워밍업 쪽으로 뭐 네. 하여튼 관련될 수도 있지만 워밍업 쪽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공대시고 저는 이제 저 인문계에 속해 있으니까 인문학 인문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편할 수 있는 그런 말들로 조금 풀어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신경세포가 몇 개, 뉴런이라고 그러죠? 몇 개 있다고 생각하세요?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한 천억 개 있습니다. 그 적혀있기로. 저는 좀 죽어가지고 한 500억 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천억 개 정도 있는데, 그게 천억 개만 딱 그대로 있으면, 그게 그 천억 개가 정보를 프로세싱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 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숫자를 하나씩 담당해가지고 거기에 1도 들어오고 0.5도 들어오고 마이너스 1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그냥 숫자가 들어가는 게 신경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천억 개가 완전 다 연결이 돼 있으면 그 뭐 하면 되죠.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몇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결이 몇 개 돼 있냐면 100조 개가 돼 있습니다. 100조 개. 서로 연결된 어떤 건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100조 개가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거는 뭐 미리 알려져 있는 이제 심리학적이고 뇌적인 그런 연구인데 이걸 가지고 1943년도에 이걸 가지고 좀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볼까 하면서 아이디어를 짠 거예요. 맥클로크라는 사람과 피츠라는 사람이 1943년도에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이제 거기 하나만 딱 본 거예요. 하나만 찍어서 이걸 모델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하나의 신경세포와 다른 한 개의 신경세포를 하나는 뭐 하나가 입력이 되고 하나가 출력이 될 수 있잖아요. 또 거꾸로 될 수 있고 근데 그 하나를 X로 두고 다른 신경세포를 Y로 두고 그 두 개의 연결관계를 A라고 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Y는 AX 이렇게 됐죠. Y는 AX는 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X에다가 입력 들어가면 A 곱하고 Y 나오는 거. 뭐 거기다 B를 붙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 우리의 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연결들, 그 A에 해당 Y하고 X는 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입출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연결 부분 있잖아요. A에 해당되는 그 숫자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조금씩 바뀌어요. 그게 점점 숫자들이 바뀌면서 우리 학습하고 점점 능력이 되면서 이제 바뀌어 가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하고 그것도 다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연결들을 이 1943년도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맥클로크 피츠가 그런 식으로 Y는 AX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80주년입니다. 올해가. 80주년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그냥 고스란히 거기서 엄청나게 바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가 그냥 확장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조금 변형은 있었지만 확장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에 Y는 AX 하나 있었다면 지금은 그 A가 확장을 시키면 A가 많아질 거잖아요. 사람 머리만큼 많아지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 아까 그 연결이 신경세포는 천억 개라고 그랬죠. 근데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이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100조 개라고 그랬죠. 100조 개. 지금 GPT-4가 100조, 정확하게 아까 이제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오픈이 아니고 정보를 안 알려줘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추측하기로 그 신경세포와 같은 그게 100조,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파라미터라고, 파라미터의 개수 이렇게 신문에 나올 겁니다. 그 파라미터의 개수가 100조 개이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까지가 한 2천억 개였습니다. 근데 지금 100조 개가 되어서 거의 사람하고 비슷한 상태가 GPT-4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이 사람처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좀 하나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1947년도에 이제 쇼클리라는 사람이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지금 여러분들이 휴대폰 가지고 그냥 온 세상이 이제 반도체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단한 그냥 온오프 이런 거를 양자역학으로부터 공학적으로 해서 트랜지스터 만들고 지금의 여기까지 왔듯이 유사하게 아까 맥클로겐 피치가 그때 그 A, Y는 AX 그거를 머릿속 우리 신경세포가 돌아가는 걸 그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너무너무나 이렇게 평행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한 20, 30년 뒤에 이 시점이 아예 변곡점으로 되는 그 시점으로 기억하는 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남은승 교수님, 그 사회자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좀 따라주세요. 뭐 그리고 뭐 인문학적인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Y는 AX 본인이 좋아하는 수학 얘기를 하시고. 네. 조금은 깔고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 네. 뭐 네. 하여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원리에서 이런 이제 복잡성이 쌓아지게 됐다. 근데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살짝 반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도 이제 신경과학자로서 지금 말씀하신 맥로피츠 뉴런 같은 뉴런 유닛들을 사람 뇌만큼 모아보자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블루브레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유럽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헨리 맥크람이라는 사람이 그 블루브레인 프로젝트를 주장을 해가지고 그때 1조 정도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3년을 했는데 그래서 뉴런 하나를 지금 말씀하신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하려면 맥클로피츠 뉴런보다는 조금 더 리얼리스틱하게 하기 위해서 노트북 한 대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인간 뇌만큼은 못하더라도 한 노트북 만 대, 10만 대 정도 해가지고 그 뉴런들을 연결해보자. 과연 거기에서 지능이 나오는가 라고 주장을 해서 블루브레인 프로젝트를 1조를 요청했는데 매년 그 한 뭐 500억, 1000억씩 3년인가 4년을 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재밌는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그런 그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에서 상당히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챗GPT가 이제 와서 무슨 기술이 달라졌길래 뭐가 달라졌길래 이런 엄청난 데이터 많아졌잖아요. 데이터. 그때 데이터가 그만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 데이터. 그러니까 사실상 그 챗GPT가 돌아가게 하는 코드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은 거죠. 네, 아까 그거 Y나 X 플러스 B의 그 확장이고 그것에 좀 절묘한 아키텍처를 해서 거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민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름 이렇게 쉐이핑이 돼가지고 나오고는 이 언어 모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림도 그리고 음성인식도 하는 모든 게 트랜스포머로 거의 다 그냥 헤쳐모여 돼가지고 다 그거 쓰고 있어요. 전부 다. 그 알고리즘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데이터 많이 때려놓고 자본으로 해서 그냥 뭐 컴퓨터 엄청나게 해서 지금 하는 게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그 데이터 센트릭 AI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고 이제 아키텍처는 거의 똑같은데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킴으로써 이렇게 성능을 보이도록 하는 이런 추세인데 남우성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뭐 사이즈를 몇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뭐 뇌에 몇 개의 뉴런이 있는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예측해 보면 10에 11승계 정도가 있다. 그리고 하나의 뉴런이 다른 10의 4승계 정도의 뉴런과 인터커넥션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뇌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능이 발달하면서 그 커넥션이 끊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커넥션들은 마치 파라미터에 튜닝을 하는 것처럼 가중치가 퍼실리토리하게도 변하고 이니비토리하게도 변하고 그게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한 100조 개 정도가 되면 그러면 10에 한 15승계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뇌하고 거의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서 관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모델링을 퍼셉트론을 모델링을 할 때 뉴런에 동작하는 것을 엄청나게 추상화해서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으로 추상화했는데 얘가 실제 브레인에 있는 이 뉴런의 동작의 복잡성을 따지고 보면 만분의 1, 10만분의 1 아니면 뭐 100만분의 1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단 요 파라미터의 개수만 10에서 15승계 정도가 되게 됐다라고 해서 진짜 뭐 사람의 지능 같은 게 나올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전히 이거 늘려서만 될 그거는 아니다. 뭐 요런 것도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사실 저는 아키텍처 자체보다는 그 데이터의 방점을 많이 찍고 있는 사회학자로서 챗GPT를 트레이닝 시키는데 530GB의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그 책으로 치시면은 130만 권의 책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방대한 데이터가 가능했고 이거 굉장히 다양한 소스에서 이제 크롤링을 해서 그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저는 저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창의적인 범죄인가? 사실 저는 GPT를 530기가의 텍스트 데이터를 모아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 자체 그 자체도 사실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이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안에 턱시시티가 있잖아요. 굉장히 유해한 표현이라던가 폭력적인 표현들을 사실 인간이 클리닝을 했습니다. 케냐에 주로 수주를 줘서 시간당 2불을 받고 거기서 영어 가능하신 분들이 그 텍스트 클리닝을 하신 거죠. 아까 우리 저기 최준식 교수님께서 AI가 썼던 것을 읽었듯이 AI가 쓰는 푸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클리닝을 우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이게 뭐 어쨌든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기술적인 수준에서는 저희들 따로 이제 수다 떨 때는 분명히 사람이 있다. 말도 안 되게 기술 너무 좋다. 어떻게 이게 기술 구현이 가능할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믿을 수 없는 성장인 건 맞는데 IRB를 통과했을까 만약에 교수님들께서 이런 리서치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절대 뭐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크롤링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어 이랬을 때 사실은 학계에 계신 분들에게는 IRB가 아마 통과가 안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탈리아에서 밴을 하고 많은 기관에서 밴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소스가 되는 530기가의 데이터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범죄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윤리적인 기준에서 일반적인 학술 연구가 기술을 발전을 위해서 쓰는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표절 이야기니까 그거 이야기 잠깐 먼저 잠깐 돌아가서요. 아주 쉬운 얘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챗GPT로 쓴 거를 걸러낼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OpenAI에서 스스로 공개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챗GPT가 쓴 글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글인데 사실 이게 그렇게 정확도가 높지가 않아요. 실제로 써보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픈AI에서 공개한 라이브러리조차도 이게 AI가 쓴 글인지 사람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국산 사과를 우리가 사 먹는데 외국에서 사과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국산이라고 스티커를 붙여서 판다는 말이죠. 그거는 쉽게 알겠죠. 전문가가 보면 이건 국산 사과의 모양이나 이런 게 아닌데라고 금방 알 거고 그리고 사과를 좀 먹어본 사람이면 먹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당도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쉽게 말해서 전통적인 터닝인이나 여러분들 과제 같은 거 내지 사용하시는 그 표준 검사기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걸로 이렇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N그램 몇 단어 이상 얼마만큼 중첩되는가 그런 걸 통해서 보는 방법인데 이 챗GPT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비유를 하자면 사과에다가 이 그 스티커만 새로 붙인 게 아니라 사과를 다 졸게 잘게 쪼개고 다 갈아가지고 사과 잼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게 원래 무슨 사과였는지를 그리고 어떤 사과가 여기 다 섞여 있는지를 그것만 먹어봐가지고는 그 원천을 알 수가 없거든요. 좀 전에 신인경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표준 검사기로 이거를 검사를 한다라는 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한 가지 반응한 방법은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내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챗GPT 돌려서 썼는지 안 썼는지를 보려는 방법은 한 이미 챗GPT에다가 사전에 한 10번, 20번 정도 돌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표준 검사기를 하면은 그나마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영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크니까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그 대학에서 수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요거는 지금 연구를, 그 논문을 하나 진행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언어학과에 있으니까, 언어학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중간 기말고사 시험 문제, 그리고 레포트로 많이 내는 그 문제, 이걸 갖다가 실제로 튜링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어요. 사람 두 명, GPT-4 하나, GPT-3.5 하나. 그래서 네 개를 답안을 얻고, 네 분의 이 언어학 분야를 전공으로 하시는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들한테 채점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결과를 받았는데요. 재밌는 거는 네 분 다 정확하게 어떤 게 사람이고 어떤 게 GPT라는 걸 정확하게 찾으셨어요. 그리고 네 분 다 그렇게 판단을 한 이유가 다 동일합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학생들이 레포트를 같은 거 쓸 때 잘 몰라도 내용의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것에 어떠한 주장 어떠한
그래서 이제 견해를 피력할 때 처음에 A라는 견해를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A로 가지. 그게 좀 주장이 자기가 생각할 때도 조금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중간에 바꾸지 않거든요. 글 쓰는 중간에. 근데 챗GPT는 중간에 바꾸더라고요. A라고 얘기했다가 B라고 얘기했다가 A라고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디텍팅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문제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시험 볼 때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쓸 때 중간에 딴 소리를 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챗GPT는 중간중간에 자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튑니다. 네. 그러니까 딴 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챗GPT가 썼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채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2023년 4월 현재는 그 이 적어도 언어학 분야에서는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저는 또 보다 더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챗GPT를 뭐 논문을 쓸 때나 레포트를 쓸 때 쓰면 안 되냐? 아까 뭐 교무부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 학생 같은 경우는 이번에 논문을 학술지를 쓰고 있는데 실제 챗GPT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논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챗GPT에 넣고 썸머리를 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썸머리된 내용을 조금 더 리파인을 하게 한다든가. 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우리가 논문에서 이제 선행 연구 분석해서 정리해서 논문에 집어 넣을 때 원래 하던 일이잖아요. 물론 그 논문의 내용을 본인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문제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써놓은 글의 내용을 굉장히 리파인을 해서 그래서 영어를 교정한다든가 글의 구조를 조금 더 개선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부분에서는 저는 그 이 챗GPT랄 논문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리터러처 같은 걸 쓸 때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데 이걸 안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안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챗GPT로 처음부터 끝까지 쓴 논문을 저한테 심사해달라고 제가 심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리디큘러스라고 딱 쓰고 그냥 리젝을 하기는 했는데 물론 그런 경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의 도구로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예, 그런 점에서 좀 전향적 접근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기 실험하실 때 그 학생이 잘 쓴 글이었나요? 아니면 못 쓴 글이었나요? 저는 예상을 그 교수님들이 너무나 잘 쓴 게 챗GPT가 한 거고 좀 실수가 있는 게 학생이 한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저 예상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서 혹시 학생이 좀 너무 잘 쓴 어떤 글만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학생들 같은 경우, 사는 경우 같은 경우는 못 쓰면 실수도 하고 일관성이 좀 없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휴먼이 너무나 잘 쓴 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그래서 그 실험을 할 때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학생이 두 명인데 한 명은 성적 좋은 학생이었고요. 네. 아주 성적 좋은 학생이고 한 명은 좀 공부 못하는 친구. 분량은 얼마나 됐어요? 분량은 이제 공부 못하는 친구가 조금 더 잘 못 쓰기는 했는데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수는 안 하는 거예요. A, B, A로 한다든가 중간에 가반 쓰다가 딴 소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글을 못 쓰긴 못 쓰는데 얘가 좀 이상한 방법으로 좀 사람답지 않은 방법으로 글을 쓰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가장 인간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번역서 중에 이제 Most Human Human이거든요. 그거는 보통은 그 튜링 테스트를 할 때는 컴퓨터가 사람인 것처럼 패스하는 이런 실험을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사람이 자기가 진짜 사람인지를 설득하는 이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컨테스트에서 1등한 사람이 쓴 책이 이제 그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인지를 어떻게 하면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 같지 않다고 나를 사람이 아니라고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또 너무 재미없게 하면 또 사람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니까 뭐 유머러스하게 해야 될까?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찌 보면 약간 일관성도 없고 약간 틀리기도 한 게 더 인간적인 그런 글처럼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어떤 실험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 실험에서는 오히려 그 일관성이 좀 없고 잘못된 거를 챗GPT가 한 거다라고 이렇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게 약간은 또 좀 재미있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챗GPT가 하나의 가능성으로 물론 프롬프트라는 거 아시죠? 그 앞에 쓰는 걸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지금 아마 평가한 거는 그렇게 다양한 프롬프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것조차도 내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 뭐 더 사람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 네, 그게 사실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묻는 만큼 안다 프롬프트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강조되게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서 프라이밍을 하느냐에 따라서 챗GPT의 반응들이 그 뒤로 나오는 반응들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제였던 그 표절에 관해서 좀 요약을 제가 들은 바대로 하자면 신은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챗GPT의 제작 과정에서 이미 엄청난 양의 표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 신은경 교수님 보시기에는 약간의 불법성도 윤리적인 비윤리적인 어떤 그런 표절이 들어가 있는 상태나 그걸 지금 우리가 이미 사과를 갈아가지고 다시 만들었는데 그걸 뽑아낼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또 한 단계의 표절은 그걸 이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들도 얼마든지 표절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제가 들은 결론은 표절과 창의, 창조 간의 경계는 결국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표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보조자가 될 수도 있다. 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앞으로 세대.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한 달 전에 저 고려대학교가 이제 그 아까 1905년에 생겼으니까 얼마 후면은 2년 후면은 120주년 기념행사를 이제 하려고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의를 하는데 120주년 기념행사에 뭐 좋은 거 할 거 없냐고 그 회의를 하는데 저도 뭐 무슨 아이디어가 있나요? 그래서 그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대학이 120주년 행사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없냐. 그랬더니 아까처럼 이제 아이테마이즈드 된 아이디어가 착착착 나오는데 뭐 대부분은 평균보다 약간 나은 나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런데 챗GPT가 아이디어 하나 낸 게 다른 대학도 120주년이 된 대학을 찾아서 같이 행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위원들이 다 좋다고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냐 그래서 뭐 고백을 했죠. 챗GPT 아이디어라고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제가 완전히 표절을 한 거라기보다는 챗GPT가 낸 아이디어를 한번 걸러서 그중에 하나를 제안한 거니까 완전한 표절은 아니고 그렇다고 창의는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표절과 창의의 경계는 모호해질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심리학에서 창의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그 연구하는 학자들도 크리에이티비티에는 스몰 C가 있고 빅 C가 있다. 그래서 스몰 C는 보통 일상에서 누구나 낼 수 있는 아이디어지만 생각하려고 그러면 안 나오기도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데 그러니까 뭐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병뚜껑을 열려고 그러는데 잘 안 열리려고 그럴 때 어디서 고무장갑을 가져다가 탁 열면 그러면 굉장히 창의적이다. 그런 것도 창의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빅C는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법칙이나 뭐 이런 걸 빅C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챗GPT를 스몰C를 이루는 보조자로 활용하는 건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챗GPT가 해 주는 게 그냥 라이팅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라이팅 해 주는 것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살다 봤을 때 라이팅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뭐 아까 저보고 글 잘 쓴다고 그러는데 글 쓰는 고통이 이게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왜 이걸 어떤 순간에는 그러니까 내용이 핵심으로 치면 별거 아닌데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해도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다 할 느낌이 들 정도로 라이팅에 대한 그 사회가 가중하는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이 형식이 좀 없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지만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학계도 그렇고 분야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가셔도 다 뭐 쓰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이거 사실 말로 1번 뭐 2번 뭐 3번부터 하면 끝인데 이거를 온갖 형식으로 해서 왜 시간 낭비를 이렇게 많이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낭비를 했던 게 뭐 인간의 어떻게 보면 뭐 사회 진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저는 그런 면에서 많은 라이팅 때문에 일어난 비효율성이 역진화로 챗GPT를 통해서 역진화가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묻는 만큼 안다는 2부에서도 뭐 질문 중심의 교육이 이렇게 커버가 될 테니까 지금 8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아, 네. 혹시 그 지금까지 나온 그 뭐 표절, 창의성 이거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다른 거라도. 다른 거라도. 그러면 지금 8분 남은 시간 동안 사실 그 조금 더 기술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클로즈드 AI로 변화가 되고 지금 사실 챗GPT 얘기만 하고 있지만 지금 후속 주자들이 다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성 AI 가족들이 지금 쫙 나오고 있는데 그쪽이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전문가분들께서 예측을 좀 해주시면 소개도 좀 해주시고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구글도 지금 람다 아직 일반 공개는 안 됐지만 뭐 구글의 저력으로 볼 때 챗GPT보다 더 나은 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뭐 뭔가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크게 종류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뭐 챗GPT 가족이라고 했는데 생성 모델이라는 거 아시죠? 글을 만들어 주는 거, 글 지어 주는 게 이제 GPT 이런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려 주는 거. 이런 것도 생성이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텍스트가 있고 사운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생성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잘해주는 게 오픈 AI에서 작년에 세 개를 빵빵빵 이렇게 냈어요. 그게 챗GPT 두 번째 위스퍼 여기 나오나 위스퍼라고 하는 건데 음성 인식을 너무 잘해줘요. 그리고 이제 달이라고 해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달이라고 해서 오픈 AI에서 만든 건데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려주고 편집도 완전히 뭐 그냥 끝장났다 할 정도로 그 세 개를 해줍니다. 그런 이제 생성 AI라고 부릅니다. 해주는 거 생성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가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 말고 또 이제 아까 라이팅 하는 거에 대해서 오픈 AI 말고도 구글도 하고 뭐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바드라고 해서 구글도 만들고 페이스북 뭐도 만들고 하고 이런 것도 이제 하나 좀 아주 좋고 또 종류로 뭐냐면 아까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LL 뭐 이렇게 이야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형으로 일반인들은 가질 수 없는 그런 모델인 거죠. 일반 회사도 갖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챗GPT는 일반인이 갖기 힘든 그런 대형 언어 모델인데 그거를 소형 언어 모델로 해가지고 SL 뭐 이렇게 요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일종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페이스북에서 조금 소형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이름이 라마하고 그걸 또 확장해서 또 알파카하고 엘마하고 돌리하고 갑자기 양 종류로 계열로 해가지고 양을 왜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일반인들이 쉽게 쓸 수 있다고 해서 붙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라마, 알파카, 뭐 코알라도 코알라 뭐 어쨌든 그런 귀여운 이름들은 혼자 다 붙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 방향도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형만 있는 게 아니라 소형으로 해서 한 사람이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서 그걸 다 챗GPT의 미니 버전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확장해서 이제 나오는 말들하고 연결시키면 선한 사람들만 아예 그냥 오픈 AI는 자기네들이 이제 선하다고 해서 일단은 통제가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소형 모델이 개인들로 들어갔는데 해커 같은 사람들한테 들어가 버리면 해킹의 대중화가 지금 조만간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지금 확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다른 뭐 윤리적인 문제는 그것도 크지만 해킹의 문제는 지금 바로 직접적으로 올 그런 문제가 지금 얘기는 됩니다. 지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을 얼마 전에 이제 서베이 페이퍼로 이렇게 아카이빙이 된 게 있는데 그 트랜스포머 모델 만들 때 논문의 제목이 Attention is all you need였거든요. 그거를 따라서 만든 그 논문 제목이 ChatGPT is not all you need라고 하는 페이퍼가 나왔는데 그 페이퍼에 보시면 ChatGPT의 여러 가지 생성형에 관련된 이렇게 모델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고 비디오도 생성하고 그래서 텍스트를 주면
비디오도 생성하고 음성도 생성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걸 찍어서 제가 저희 대학원생하고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는 사람들이 생성한 걸 하는데 아예 생성형 AI 모델로 만든 소설 그걸로 만든 동영상 이런 것만 플레이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만들어도 대박일 것 같은데 뭐 날마다 뭐 엄청나게 많은 영화가 나오겠죠. 날마다 엄청나게 많은 소설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화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시대도 금방 오지 않을까. 챗GPT의 그런 그 가족의 형태로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금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시각, 청각, 뭐 이런 것까지는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의 생성 AI 중에 맛, 그 다음에 냄새, 그 다음에 촉각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AI는 그 철학하시는 분들이 그런 비슷한 그 문제지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인식하고 세계에 대해서 지식을 갖게 되는 게 실제로 우리의 바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게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몸, 이 바디라고 하는 신체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AI는 필연적인 한계가 이제 거기에서 있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뭐 비슷하게 뭐 그런 부분과 연관해가지고 저기 유니버스 워싱턴에서 이제 상식 연구, 인공지능 상식 연구하시는 최희진 교수님 그쪽에서는 피카라고 하는 학습 데이터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촉각, 그러니까 부드러움, 그다음에 뭘 만졌을 때 느끼는 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실크를 만졌을 때 꺼끌꺼끌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이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는 뭐 그런 연구를 좀 해보신 적들이 있는 거고요. 철학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 신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 이거는 신체와 정신을 분리시키는 너무 전통적인 관점이다. 하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 좀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앨런 머스크가 한 거잖아요. 그 뭐 뉴링크인가 뉴링크 만들어서 아예 우리 어차피 모든 느끼고 뭐 아까 오감이라고 말씀하시고 뭐 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전자의 흐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기의 흐름이고. 그래서 그걸 그냥 완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다 해서 뉴럴링크가 한 거죠. 네,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인 방법인 것 같고 만약에 그 우리 인간은 이제 언어라는 심볼로 굉장히 많은 그 정신적 조작을 하니까 언어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강아지를 위한 그런 AI가 나오면은 냄새 가지고 하면은 강아지들의 정신 세계를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뉴럴 쪽은 너무 심한 거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하려고 시도는 많이 했겠죠. 근데 단순히 우리 휴대폰만 치더라도 여기에 촉각 심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촉각 정도는 후각이나 뭐 냄새 뭐 좀 미각보다는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의 촉각을 어떻게 자극해 주는 걸 여기 만들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도는 있지만 되게 힘들다. 먼 미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돼서 뭐 저희가 참 그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는데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고 열심히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10분이 지났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4시 50분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